안녕하세요. 농구하는 MJ입니다. 오늘은 알면 쓸데없는 농구 잡학사전이라고 해서 알쓸농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농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인터넷에서 좀 서칭을 해가지고 몇 가지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좀 미리 캡처를 해가지고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구에서 점프슛을 하고 내려올 때 상대방이 발을 넣어서 넘어지면 반칙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어떤 자세하게 질문을 보시면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룰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농구에서 점프슛을 하는데 제가 약간 앞으로 날아가면서 점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면서 점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떨어져 있던 수비수가 달려와서 같이 점프를 했고 블락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둘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착지 중에 서로 부딪혔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수비수가 먼저 내려왔고 뒤에 제가 내려오면서 수비수가 부딪히고 특히 상대 발 위에서 착지해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그런데 수비수는 제 손에서 공을 떠나기 전에는 접촉이 없었고 공이 이미 날아간 다음에는 접촉이 있었으므로 파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부상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뭐 아레아 같은 상황에서 이제 파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인 1번부터 이제 9번의 상황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농구를 할때 공격수가 공을 가지고 이제 슛을 쏘죠. 이제 슛을 쏘려고 점프를 뛰었어요. 점프를 뛰고 나서 제가 점프슛을 해서 공을 던지고 났더라도 팔로우 스루를 하고 났더라도 공이 제 손을 떠났지만 제가 아직 착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상황은 아직 슛 동작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슛을 쐈는데 아직 공중에 있고 두 발이 바닥에 착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격수는 아직 슛 자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수비수가 착지할 공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착지할 공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실린더를 침범한다. 슈터의 실린더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수비수 파울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둘다 앞으로 점프를 뛰었다고 했죠. 아마 여기서 수비수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었고 공격수가 일방적으로 앞으로 뛰었다면 그랬다면 공격수 파울이 될 수도 있어요. 공격자 파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말한 대로 서로 앞으로 뛰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서로 지금 자기가 처음에 점프 뛰었던 곳을 떠나서 서로 앞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서로 둘다 실린더를 앞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못을 했다, 실린더를 침범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항상 농구는 아시겠지만 애매한 상황에서는 공격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콜이 불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구에서 기록할 때 쓰는 AS가 뭔가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사실은 농구 공식 기록지, 피바 기록지에는 어시스트나 리바운드를 기록하는 기록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프로 농구라고 지금 질문에도 써 있지만 프로 농구나 NBA처럼 약간의 어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지금 쇼맨십이 필요한 운동. 단순히 정말 순수 아마추어 농구가 아니라 프로 농구나 NBA에서는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별도로 기록지를 하죠. 그래서 보통 AS 혹은 AST 뭐 정말 짧게는 A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APE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시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도움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 야 사실 이거는 이세 번째 질문은 이 농구가 이게 워킹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근데 여러분은 참 요즘 NBA 핫하셔서 많이 보시겠지만 요즘 KBL도 그렇고요. 뭐 스테픈 커리라든가 뭐 하든이라든가 뭐그 외에 정말 훌륭한 선수들 요즘 뭐 르브론도 그렇고 게더 스텝이다, 제로 스텝이다, 투 스텝이다, 뭐 합스 스텝이다, 뭐가 또 있을까요? 뭐 백, 스텝 백, 뭐 사이드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스텝들이 생겼죠. 유로 스텝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스텝이 워킹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걸로 정말 많이 논란이 돼요. 심지어 이제 아마추어 농구에서도 이제 전문 심판 자격증을 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좀 중재가 가능하죠, 그나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목적으로 좀더 전문성을 띄고자 농구 심판 자격증 3개월 땄는데 그 대한민국 농구협회 자격증을 땄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농구 영상 교습용 영상이 있었어요. 예시 영상.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이제 보시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피벗 발과 공을 잡을 때의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워킹이 불릴 수도 있고 안 불릴 수도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1부터 100까지 상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이제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공을 일단 첫 번째로는 공을 완전히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로 스텝의 카운트가 시작이 돼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스텝을 밟을 때제 공이 날라왔어요. 이 공을 제가 받아 완전히 캐치를 해서 딱이그 잡았을 때부터 사실 스텝은 이제 카운트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공을 날아왔는데 그냥 잡지 않고 그러니까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 드리블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심판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서 공을 정확히 소유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는 아직 루즈볼 상황, 그러니까 험블처럼 루즈볼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누구에게도 소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을 잡으면서 완전히 잡으면서 딱 발을 공을 잡았을 때 발이 한 발이 됐든 두 발이 됐든 바닥에 딱 닿는 순간 그 순간 스텝은 제로가 됩니다. 0입니다. 0.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스텝을 많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뭐 제로 스텝, 뭐 그러니까 0 스텝, 제로 스텝, 뭐 게더 스텝, 뭐 이제 많은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스텝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완전히 소유하면서 스텝을 발이 닿았을 때 그러니까 완전 동일한 선상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을 잡고 나서 스텝이 따당 이루어지면 이 스텝은 원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을 정말 잡는 순간과 동시에 발이 딱 닿거나 뭐 한쪽이 닿았을 때그 스텝은 0 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을 잡은 상태에서 발을 한 발이든 두 발이든 닿으면 그 발은 이제 원 스텝이 되는 겁니다. 원 스텝. 그래서 농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로 스텝을 홉 스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두 발을 동시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받을 때 공을 캐치하면서 발을 한 발로 받아서 0 스텝을 만들고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을 양발을 땅에 짚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벗이 양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드리블을 쳐도 트래블링이 날수 있는 상황이 극도하게 아주 극적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공을 받으면서 발을 따닥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왼발 오른발을 가져갔어요. 그럼 이 순간 피벗발은 어느 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한 발, 두 발. 피벗발은 이발이 됩니다. 이발. 이발을 한 발, 두 발. 이 상태에서 이 발이 움직이면 밟으면 트래블링이죠. 근데 한 발, 두발 밟았으면 피벗발이기 때문에 이 발을 어느 발로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제가 한 발을 딱 해서 왼발, 오른발을 밟았어요. 근데 제가 바로 왼쪽으로
극적으로 방향을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하고 싶어서 갑자기 왼발을 가면서 드리블을 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공을 땅에 치는 드리블 속도보다 발이 먼저 땅에 닿기 때문에 보통 트래블링이 많이 불려요. 그래서 이거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농구를 배우면서 혹은 이제 연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이제 연습했던 게 합스텝입니다. 한 발로 제로 스텝, 두 발로 합스텝. 그래서 그렇게 스텝을 가져가시면 조금 더 트래블링이 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뒤에 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